스포탈 코리아 홍리택 기자 등호 이강인이 발렌시아 1군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발렌시아는 31일 한국 시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알렸다. 우리의 어린 박지희라며 이강인을 조명해온 구단 측은 끼어코 이 유망주를 1군 선수로 기원했다. 스페인 코페 등 현지 복수 매체가 알렸듯 등번호 16번의 바이아웃 금액 8천만 유로 약 1,020억 원 로상향 조정됐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계약 기간을 짧게 잡아 협상을 밀고 당겼던 것과 달리 이번엔 2022년까지 꽤 길게 설정했다. 이후 이강인은 곧장 스위스 전지 훈련 중인 1군팀에 합류했고 프리시즌 친선전 등으로 성인 무대 경험을 늘렸다. 금전적 처우도 향상됐으나 특히 경기와 관련한 대우에서 크게 좋아졌다. 이강인은 스페인 3부 리그를 소화하는 2군에서 실전을 치르되 훈련 스케줄은 1군을 따라가기로 했다. 만 17세에 누릴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었다. 이후에는 아예 1군에서 자리를 잡았다. 스페인 구강컵 코파델레이로 서서히 예의한 이강인은 정규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까지 데뷔하며 팀 1회로 거듭났다. 발렌시아 측에 따르면 이강인은 1군 승격의 11살, 한국 나이, 스페인에 온 뒤부터의 목표는 1군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처음 발렌시아에 정착했을 때 꿨던 꿈이 현실이 돼 매우 기쁘다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주변에서 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라던 이강인은 팬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 항상 우리 편이 돼줘 고맙다. 이에 보답해야만 한다. 라며 분발을 다짐했다. 사진 등호 게티 이미지 코리아. 발렌시아 축구가 더 재미있어지는 공간 스포탈 페이스북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전 재미 재배구 금지.